공채 공고가 뜹니다. 삼성그룹 3만 명, LG그룹 몇 명만 명, 이런 식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체 교육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게 약 한 5년 정도 됩니다. 일정 기간 집체 교육, 일정 부분 계열사 부분에서 하게 되는데, 반 정도가 지나면은 사실상 반이 타락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정규교육에서 기초교육 이상, 평균 이상의 탄탄한 기초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이 재벌 쪽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현장의 실무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대기업에서는 지금 거의 안 뽑습니다. 신입사원을 뽑는 거는 삼성 정도 전체로 봤다 뭐 7,000명, 6,000명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잘 보시게 되면은 그때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30대 그룹에서 약 만 명씩 뽑으면 30만 명을 채용하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 수가 그 정도입니다. 30대 그룹이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30대 그룹이 다 흡수돼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을 다 받았으면 현장 실무 능력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우리의 대학 교육에 뭐 이런 능력이 없다 이런 구조가 시스템상의 변화가 와서 그 책임이 대학으로 넘어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력자 채용 중심으로 되니까는 좀 약은 사람이라면 중소기업에 가서 대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기회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자리가 비게 되면 여기 올 사람 하고 먼저 손을 내부에서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없으면 계열사, 그것도 없으면 1차 연사 이런 구조로 가면서 사실상은 충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는 것이 과거에는 어떤 것으로 했었냐면 조직에서 관리를 해주는 내부 시장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게 뭡니까? 정년 퇴직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평생 직장이라는 것을 안 해주게 되면 그 책임이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기업주도 투자하기 어렵고 나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자기가 히든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밖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밖에서 배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내 몸값을 높이고 나를 사줄 수 있는 그 기술을 배워야지 내가 현재 있는 조직을 위해서 그 조직에 필요한 기술만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변화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이 산업의 메커니즘의 변화 중에 하나는 아시겠지만 경공업, 중화공업, 전자산업 쪽으로 넘어갑니다. 결국은 하이테크 쪽으로 계속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고 그 가치, 부가가치나 그 기술에 대한 가치는 계속 첨단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이스킬이 필요한 구조로 많이 배워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평생학습 수요가 계속 옮겨가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 인구 분포가 고령화로 넘어가는데 우리 역사상 사실상 저 부분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물론 과거에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셨었지만 지금과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정규직 교육하는 이 메커니즘이 지금은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걸로 스킬 확산 구조가 다 바뀌었다는 거고요. 산업경제 구조는 경공업, 중화공업, IT 등 첨단으로 가게 되는데 저 중화공업까지는 사실상 따라잡기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필요했던 게 교과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화공업을 선택할 때는 뭐냐면 외국에서 성공이 했고 검증이 된 산업을 들여왔습니다. 정답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정답은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에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전달자 역할을 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앞서 있기 때문에 모방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교과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서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은 지식을 스스로 가공해야 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전달자에서 지식 창출자로 바뀌어야 되는 게 대학 같은 교육기관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 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단계 이런 그 교육의 그 단계도 옮겨가게 됩니다. 1963년도에 인구 분포가 이런 그 신호 형태입니다.
전 2014년, 3년 전이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50세에서 58세 총 인구 대비 차지하는 게 약 14%입니다. 2030년도에는 67세에서 75세가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비율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툴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 분포가 저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목소리를 누가 가장 세게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회를 움직이는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결정 요인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국제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은 고등교육 단계, 특히 대학 교육이 거의 폭발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대학 교육은 엄청나게 팽창을 했고요. 팽창을 했는데 문제는 내가 배운 만큼 그것이 되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제대로 잡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대로 현실이 충족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간극이 굉장히 크고 그것이 실상 교육 기회의 도출을 사실은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많이 배우면 무엇인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기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회 갈등과 사회 불안정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육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는 모든 게 거의 디지털 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경제라는 게 실상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부가가치는 만들어내는데 그 일자리 수가 만들어낼 수보다 없어지는 수요가 많다면 과연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딘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 외친 것 중에 하나가 인재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소득을 많이 얻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 논리는 엘리트의 극소수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중,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저 워퍼즈 차라리 인재 전쟁의 혜택을 입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 저 부분이 사실은 교육에 대한 팽창을 이끌어오긴 했는데 문제는 그 보답이 그만큼 안 온다라는 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경쟁자는 뭐냐면 우리가 일본을 뒤따라가면서 일본의 산업 구조가 상당 부분 중첩해서 사실은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똑같이 오고 있고 이미 앞질렀습니다. 우리는 수출 시장이라는 수출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한 사람이 두 대씩 가져가야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그 핸드폰의 수는 1억 대밖에 안 됩니다. 1억 대의 부가가치는 그게 경제 규모고요. 전 세계 약 73억이 한 대나 0.5대씩 가져서 수억 대예요. 그만큼 시장의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문제는 저 중국과 같은 경제가 세계 시장에서 중첩되었을 때는 철저한 경쟁 구조가 우리가 과거의 수출 정책을 유효성이 그만큼 발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국은 숙제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생산을 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엔진 껍데기 기장 이런 정도입니다. 부품은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자동차 학과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카시트를 만든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공부를 한 학생은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배워봤자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엔진을 공부한 사람에는 없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그 새로운 경쟁자라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할이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경제와 사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만약에 배우는 것이 정말로 돈은 뭔가 배우면 곧 돈이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로 그동안에 같이 뭐 서방세계에서는 딱 그렇게 왔는데
그 공식이 깨졌을 때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이겠죠. 그것이 다 해결이 안 된다면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평생교육에 있어서 균형되게 가져갈 거라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능력 중심, 능력 중심에서 스킬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